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나스닥은 오르네요. 11,524. 아, 지금 마이너스인데 아까 전에 비하면 좀 올랐네요. 아까 마이너스 0.4% 정도 떨어졌던데 다우는 마이너스 1.4%. 다우가 오늘은 많이 떨어지네요. 28,000 느껴지고 이게 시장이 지금 새빨간데 애플, 아마존, 구글 얘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는 완전 떨어졌네. 아니 비자가 언제 이렇게 또 확 떨어졌대. 비자 저에게는 아직도 쓰지 않은 8,000달러가 남아있지요. 언제 한번 비자를 확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11월 되면은 그때 어떻게 쓸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좀 더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가져갈 종목들이랑 정리할 종목들이랑 좀 나눠서 정리할 애들은 좀 더 매도해서 이제 정말 얘네들만 여기 1군 요 종목들만 위주로 해서 쭉 갖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스벅! 와, 스벅 91달러예요. 와, 스벅 역시 스벅이야. 아, 스벅 제 포트에서도 비중이 높은 편인데 더 높이고 싶었는데 아 잠깐 뭐가 씌어갖고 이걸 안 샀더니 아, 오늘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먼저 사야 되겠어요. 오늘 어떤 애가 지금 가격이 좋은가. 나이키 어? 나이키 129. 아 맞다, 내가 128에 샀죠. 인텔은 47, 다시 또 떨어졌고 마소는 215. 여전히 비싸요. 뭐 비싼 건지 아니면 뭐 지금이 저렴한 건지 알 순 없죠. 코카콜라는 50, 펩시는 138. ETF에서 채권, 장기 채권은 오르고 있고 PFF는 뭐 여전하고 XLP가 좀 떨어졌네요. 오늘 XLP나 사야 되겠다. XLP 오랜만에 XLP를 좀 담아봐야 되겠어요. XLP랑 사실 XLP랑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랑은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는데 근데 왜 굳이 XLP를 사냐. XLP가 마음이 편하고 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겹치지만 그래도 쟤네가 필수 여기 제 30%나 겹치는데 아 30%나 겹치는 거 아닌가. 제 포트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래도 ETF도 갖고 싶고 얘네도 갖고 싶고 코카콜라 아 켈로그 말고 요즘에는 저희 그 아침에 포스트를 먹는데 포스트가 저는 동서권주 우리나라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몬델리즈랑 제휴해서 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그 미국 상품이었죠. 동서식품 건줄 알았더니만. 켈로그 말고 요즘 포스트 먹는데 내가 왜 켈로그를 담아놨지? 켈로그도 여전히 많이 드시겠죠? 켈로그? 맛있잖아요, 켈로그. 아침밥 대용으로. 킴벌리, 콜게이트. 저는 그래,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꼽자면 저한테는 역시 콜라주들이 제일, 손꼽혀요. 저한테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입맛을. 휴지는 바꿀 수 있죠.
ADM도 좋죠. ADM 좋은데 요즘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랭캐스터 콜로니, 프록터 앤 갬블, 얘는 다 비싸잖아요, 지금. 다 비싸고, 안 비싸는 얘, 알트리아밖에 없어요, 알트리아. 알트리아는 아주 저렴하죠. 이거 떠드는 사이에, 비슷하구나. XLP, XLU를 살까? 아, 유틸리티. 유틸리티를 살까? 와, 유틸리티도 많이 오르긴 올랐네. 5년. 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구나. 유틸리티 사야 되겠다, 오늘. 3개. 3개 사면은, 192죠, 192. 192니까, 하나, 그거 사고, 개인 하나 사야 되겠다, 개인. 개인이 요즘에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XLU부터 일단 좀 사볼까요? XLU. XLU는 3개. 60. 아, 요거. 오르놓고, 일단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 이렇게. 지금 사운드 이거 스피커를 잠깐 빼놨더니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개인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요즘에? 지금 얼마려나? 8.8? 딱 사기 좋네 개인. 지금 얘네는 배당은 잘 주니까. 근데 엄청 떨어졌네요 개인. 왜 이렇게 떨어지지? 8.9로 놓고 하나만 사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개인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얘가 아 전부 중립. 아 요 안경 낀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네. 성공 또는 중단.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엄청 글을 썼네요 이 사람이. 위험보다 보상이 클 수 있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대안. 투자기간 우선주. 7.5% 상한 수익률. 및 뛰어난 안전성. 투자 9.6% 수익률. 안정적인 월간 배당금. 추가 지불금. 내부자 구매. 이 사람은 약간 비판적이고, 이 사람은 약간, 좋게 얘기하고. 이 사람도, 뭐, 좀, 어디서, 내가 주식으로 방구 좀 낀다 이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렇고. 근데 똑같은 주식을 이 사람은 별로, 이 사람은 좋다 이러니까 참. 이 할아버지인지 이 아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주 봤었는데. 리다 모아 이분 아주 자주 봤는데. 팔로워가 68,000명이에요. 23년과 25년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두 개의 기간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 BDC 세계에서 가장 좋은 BDC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선주가 포함될 때 부채가 전혀 없으며 레버리지가 매우 낮다. 그 자체로도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상환에 대한 안전한 7.5% 수익률로 동등 이하로 판매되는 개인 시리즈.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지금. 뭐 그런 말이겠죠 뭐.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 사면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부채에 대한 혐오가. 아 부채. 뭔 소리야 지금. 개인 또 다른 거 볼 거 없나? 재무제표 예 한번 볼까요? 개인 파이낸셜 장사 잘하는지. 저는 이거밖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11월부터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그리고 이제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들 뭐 PSR, PER, PBR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지금은 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현금 이렇게만 보는데 거기다가 한 몇 가지만 조금 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많은 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거 본다고 또 바뀌지도 않고. 근데 얘네 이 그로스 프로핏 이게 총 매출, 총 매출, 매출 총 이익이라 그러나? 이건 거 같고, 안 맞나? 이거 오퍼레이팅 인컴은 이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얘네. 매출은 이 잘 나오고, 매출은 괜찮고, 분기로 봐야지.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아직 3분기 거가 안 나왔나 봐요. 2분기 거까지만 돼 있고 12, 10 그러니까 줄었죠. 2분기까지 매출이 줄었어요. 많이 역대급으로 줄었네. 여태까지는 16, 15, 13, 15, 16 이랬는데 1분기 때 12, 2분기 때 10. 그럼 넷 인컴은 에? 이게 뭐야? 마이너스가 났었어? 아, 마이너스. 넷 인컴이 마이너스가 났었네요. 영업이익까지는 그래도 버텼는데 넷 인컴이 마이너스 났었고 현금, 현금도 마이너스가 나고 개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1년 총 이 손익 계산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봐야 되겠네요. 아, 대차대조표. 얘네들이야 뭐 돈 빌려주는 애들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계산해 보죠. 아, 마이너스 순이 마이너스. 내가 이걸 왜 처음 본 것 같지? 그래도 일단은 좀 믿고 가보다가 계속 마이너스 나면 어쩌겠어요. 매도해야지. 장사 계속 마이너스 나는데 그거 들고 있어봐야 뭐. 그래도 얘 배당을 9.5% 주는데 이걸로 꼬신다고 해도 장사를 못하면 뭐 어떻겠어요. 계속 자기 몸 깎아서 배당 주는 거고 언젠가는 배당 줄이겠죠. 요번 분기 매출이랑 다음 분기 매출도 보고 순이익도 좀 보고 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쯤에 백신 나와서 좀 회복하는 것 좀 보고 그때도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얘 좀 매도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3년 연속 마이너스면은 매도할까 생각 중인데 이거는 보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날 것 같고. 예, 그 개인. 그 재무제표 좋고 실적 잘 나온 애들 많은데 굳이 마이너스 난 애들 끌고 갈 필요는 없죠. 뭐 그건 아직은 모르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할까요? XLU 한 번만 더 볼까? 오랜만에 월요일이니까. XLU 여기 회사들. 여기 회사에서 애니가 엄청 주목받는 것 같더라고. 애니 한 번만 봐야 되겠다. 이게 되게 주목받는 회사 같더라고요. 배당은 0.46으로 굉장히 조금 주지만 와, 엄청 올랐어요. 예, 와, 얘가 그만큼 실적을 잘 내나? 뭐야? 이게 뭐야? 매출. 매출이 늘긴 늘었네요. 늘긴 늘었고, 원래 얘네들이 매출이 그렇게 막 팍팍 늘어나는 것 같진 않은데, 늘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조금 늘긴 늘었고, 넷 인컴. 넷 인컴은 재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확 늘긴 늘었네요. 한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어요. 늘기는.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네. 근데 현금, 어우, 현금이 엄청 많이 늘었구나. 이런 회사가 차라리 낫죠.
유틸리티 군에 속하면서도 매출은 꾸준은 아니고 조금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고 현금도 빵빵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같고 재생에너지 야 이거 좋네. 애니 넥스트라 에너지 넥스트 에라 에너지 풍력 및 태양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것도 이런 내용도 참 좋긴 좋아요.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구나. 청정 에너지 기업. 청정 들어가면 일단 좋죠.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토론 사람들 많이 있고. 아 이거 분할한다 그랬지. 분할하면 좀 사야 되겠다. 사봐야 되겠다. 아 아니다. 종목 줄여야지.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XOM을 빼고 얘를 넣어야 되는 걸까요? PR 38. PR은 38. 여기 배당 수익률이 여긴 1.58%지? 0.4죠. PBR은 3.96. PR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38이면? 저는 15. 성장하는 주식이라 또 다른가, 얘? 최근에 핫한? 와, 근데 10년 전에 비하면 10년 전에 $50였는데 지금은 $300가 됐으니까, 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 근데 사람들이 다 추천하네. 완전 좋은 주식인가봐요. 애니. 야, 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주식을 보니까 아주 새롭네요. 191까지 떨어졌었구나. 와, 얘가 근데 이 매출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청정 에너지라서? 아마존이 오늘 좋구나. 예. 이상입니다.